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 기도를 이길 수 없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 아무도 그 누구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를 이길 수 없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님의 계시되 내가 동영권을 어쩌려 그 수심이냐 이는 비록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때 내가 왕께 기도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님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문안의 한경을 끼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려주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사령관과 왕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삼손에 속한 영웅의 분과 성과 내가 들어갈 수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기도보다 강할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성경에는 늘 우리에게 약한 자가 기도하여 강한 자를 이기고 부족한 자를 기도하게 하여서 날마다 가진 자를 이기게 하며 무릎이 칼과 창을 무릎 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보면 늘 기도하는 자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늘 이기게 하시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보시는 대로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시중을 드는 그런 종입니다. 그것도 그 나라의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식민지 종이에요. 그에 반해서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죠? 사실 누가 왕의 어전에서 말을 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오늘 말씀대로 다 황폐해지고 불이 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안타깝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으로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하고 무너졌는데 그 성이 무너졌고 저 멀리 있는 곳에서 무너졌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 성이 다시 세워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오직 성경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좀 그런 물음을 저는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에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내가 과연 느헤미야였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보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절박하게 다가오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 이 환난을 이긴다고 누가 생각할까? 그거야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지. 과연 나의 간구와 기도, 그것도 뭘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울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책임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요, 그가 지도자도 아니고, 그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봐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과연 역사를 바꾸겠는가? 바꾼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칼을 잔 자와 창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군대를 가진 자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당하면서 나라 책임을 지도자들 책임이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냐고 할 것이, 과연 우리는 내가 하는 이 한 사람의 간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강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50일 만에 50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되더라. 자, 남의 성에 세워줘도 아멘해요. 그게 이 느헤미야입니다. 50일 안에 세워졌어요. 그 무너진 성.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다. 그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기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 기도만이 우리의 가장 복된 능력이다. 오늘 느헤미야 한 사람이 조국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통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여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였더라. 그게 느헤미야스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났을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네 가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기도의 이 놀라운 능력이 깨달아졌어. 그래도 오늘 이 환난의 때 세상과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불같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이길 수 없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가 능력이다. 자, 첫 번째, 왕이 느헤미야를 염려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시되 내가 병의 권을 어찌하여 얻는데 진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진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가 금식을 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시중을 듭니다. 왕이 말합니다. 종아, 네가 몸이 아프지 않을 텐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건 반드시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왜 두려워했죠? 왜 반가워하지 않고 두려워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왕을 돌보고 왕을 섬겨야 될 종이 금식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빨리 말해요. 종이 금식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법을 지킨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아, 금식기도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이 나라의 종으로 잡혀온 자예요. 그 종이 금식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자기가 지금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금식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더라. 왜? 들켰구나. 그는 몰래 하려고 했죠. 숨기려고 했죠. 그런데 왕이 알아버렸습니다. 반가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더라. 이제 어떡하나. 필시 왕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그를 염려하기 때문이었더라. 남이 잘 돼도 그냥 아멘해요. 어지간하면 다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새벽에 웃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예요. 하루 종일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히 왕이 벌을 하여야 될 일이고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왕이 그의 편을 들어주더라. 그를 염려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전이 어디라고 그 왕이 그저 식사가 들어오면 식사를 하고 말 뿐이지 그 종의 안색이 어떻는지 그것조차 사실은 새기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어떻게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왕이 그 종의 얼굴의 안색을 살피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를 이길 수 없다.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느헤미야를 염려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더라. 아무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 기도하면 벌을 받아야 될 자가 상을 받고 미움을 받아야 될 자가 사랑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될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왕이 느헤미야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염려하더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의 근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 2절에 그랬잖아요. 뭔가 너에게 근심이 있는 것 같구나. 너의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까지도 왕은 그가 기도하는지 금식하는지 모르는 거죠. 뭔가 몸이 안 좋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야 돼요? 왕이여 아닙니다.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어디 어전이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 담대하게 하셨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의 나라에서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황폐하여졌습니다. 어찌 제 마음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을 누가 무너지게 했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붙잡혀온 종이 원수의 얼굴 앞에서 왕이 한마디만 하면 생사가 달려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배한자의 종이
지배당한 자의 종이 우리나라의 성이 불타고 무너진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말이잖아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죽기를 각오한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여서 왕의 허락을 받자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죽기를 각오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자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할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건 지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요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더하십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을 주께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낸 길을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야,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해보지도 않고 신하들과 의논해보지도 않고 그 하찮은 종의 말을 듣고 그래 며칠이면 네가 돌아가서 그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겠냐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근심을 풀어주고 그의 말을 허락하더라.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그런데 왕이 내게 말하기를 몇 날이면 다녀오겠냐고 나에게 허락하고 내 말을 좋게 여기더라 그래. 아니 근데 그 옆에 왕후가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우리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빨리 말 좀 해봐. 아니 이 본문이 왜 있냐고 도대체 지금 이 성경이 얼마나 부족한 자리인데 아니 그 자리에 왕후가 앉아있으면 어떻고 안 앉아있으면 어떻는데 왜 성경은 굳이 그때 왕후도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 그냥 웃고 말아요. 웃는 자는 다 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가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속으로만 웃어. 주여, 남자들은 아무도 모르나 봐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좀 생각을 해보마 내가 의논을 해보마 내가 방법을 찾아보마라고 할 수 있지 그 자리에서 기한을 정하고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식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고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는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막연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하니? 원래부터 나라가 백성을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가 구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통회하고 자복하시라고.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나부터 기도하자. 나 한 사람부터 기도하자. 지금부터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붙들고 세상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여 이 환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란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냐 안 하냐 이런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부터 기도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자.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마지막, 필요한 물품도 허락하였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또 왕의 살린 감도 바세벡의 주소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그 성을 다시 쌓는 것을 허락할 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왕이여 필요할 물품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그래서 들보로 쓸 제목도 가져가고 또 이어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또 마병을 보내달라고 할 때 왕이 허락하더라. 왕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자는 대로 예, 하자는 대로 예, 하자는 대로 예. 아니, 지금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 누가 종인지 모르겠어. 기도하는 자가 왕이다! 기도하는 자가 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왕과 종의 대화냐고, 지금. 그래요, 많이 웃으세요. 기도하면 웃을 일이 많이 생겨. 지금 누가 왕이요? 느헤미야가 왕이요. 아닥사스가 종이요. 기도 안 하면 종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왕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왕의 근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하며 오늘도 더 기도합시다. 더 무릎 꿇읍시다. 더 죽게 나아갑시다. 기도를 이길 수 없다. 누구도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이런 기도자로 능력 있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